오늘 장이 안 좋아서 밀리긴 했지만 이 피바다 장세에서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팔란티어. 어저께 애프터마켓 장에서 그렇게 급등한 이유, 앞으로 다음 주 데모데이를 앞둔 팔란티어의 움직임, 오늘 엑기스만 담은 그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일본과의 소프트웨어 계약, 이 코로나 때문에 데모데이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도 별로 오르지 못했고, 일본과의 계약 호재가 터졌는데도 별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Why? 왜 못 오르는 거지? 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시리즈로 팔란티어 영상을 올리면서도 지난 며칠 동안 제가 2주 가까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거는 저와 스태프들이 팔란티어를 좀 더 분해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검증되는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올려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 급한대로 오늘 아침에 기술적 분석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뭐 분석대로 오늘 팔란티어는 잘 갔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엑기스를 담은 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동안 안 가던 팔란티어 어저께 왜 이렇게 급등했지? 그것도 장중도 아니고 애프터마켓. 살짝 오른 것도 아니고 6% 가까운 급등.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에 대한 두 번째 why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듯이 뭐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한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고 뭐 캐시 아크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무슨 어느 뭐 소프트웨어 어쩌고저쩌고 그 기사가 나서 그렇다.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있지. 뭐 그러한 것이 아닐 수는 없지만, 응? 그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아크에서 팔란티어를 샀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요. 팔란티어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산 겁니다. 여러분, 그 아크 보고서는 이메일 등록만 하면은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참고만 하셔야 되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아크에서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죠? 급락할까봐? 팔고 나서 테슬라 올라갔습니다. 그 보고서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상투잡기 딱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ETF 기관들은요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 되는 숙명적인 그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리 개미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다시 샀죠. 뭐를요? 테슬라를.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팔란티어가 어저께 바이든의 발표 직후에 급등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어제 연설을 저희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라는 말이 등장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유추한 미국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유추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 유추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최초의 여성 CIA 바로 이 여인 때문에 팔란티어가 급등했던 겁니다. 자, 이름은 에이브릴 헤인즈. 자, 이 기사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와, 대박. 미주는 8년 전 기사까지 서칭했어요. 당연하죠. 8년 전 한국 신문에도 소개가 되었던 건데요. 좀 읽어볼까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이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12일 2014년이에요. 신임 CIA 부국장의 변호사 출신인 에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보좌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브래넌 국장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헤인즈 보좌관은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CIA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정부 내에서도 누구보다도 비밀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헤인즈는 CIA 역사상 최고직에 오른 여성이 된다.
이 헤인즈가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국장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헤인즈가 누구냐면 팔란티어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일종의 팔란티어의 임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터 틸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팔란티어는 트럼프 대통령 선에 섰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번에 되면은 팔란티어는 움직이기 힘들겠다. 밑보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않냐면은 팔란티어는 피터 틸 개인의 회사가 아니에요. 현재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를 비롯한 스티븐 코엔, 존 론스데일, 나단 캐팅스처럼 이 팔란티어가 혼자 만든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바이든 라인에 섰던 사람이고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그렇게 한국처럼 감정적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인이 아닌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라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히사모 스텝도 작년에 정확하게 내기했다고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었었거든요. 내기가 좀 컸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거나 끝나고 돈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결국 피터 틸이 트럼프 라인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서 팔란티어가 그래서 못 간다 라고 하는 논리는 일단 미국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틀린 말. 그렇다면 그동안 팔란티어는 왜 못 갔을까요? 여러 가지의 분석이 있는데 첫째, 삼성전자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 팀장님 갑자기 왜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5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수많은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뛰어들었죠. 근데 웬걸? 비싸가지고 못 샀던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에서 개미들이 뛰어들어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국 주식은요. 한국 코스피 주식들은 기관과 외인 세력들, 기관과 외인과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관, 외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주식은. 개미들만으로 이루어진 주식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물론 그 뒤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 그 다음에 코스피의 급상승에 힘입은 그 덕분 게 많지 개미들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잘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팔란티어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누구냐면 개미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전 세계에. 특별히 그리스와의 계약권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달려들었죠. 물려있는 것도 개미들이고. 그러면 주식은 잘 가지 못해요. 잘 가지 못합니다. 미국에는 외인들이 있느냐? 다 외국 사람들 외인 없죠. 미국은요, 기관이 매집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주식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팔란티어가 가지 못했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지금까지 팔란티어를 매집하지 않았을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시토론을 비롯해 계속 저격을 때렸죠. 시티은행에서는 10불까지 어제 또 때렸죠. 전형적인 겁주기 해서 물량 털어가지고 그거를 그들이 쓸어 담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어제 우리는 봤습니다. CD 보고서에서 팔란티어 주가를 15불에서 10불로 쳤더니 급락을 했죠. 누가 쓸어 담았을까요? 저들이 쓸어 담은 거죠. 왜 쓸어 담았죠? 올라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좀 비약적인 분석이라고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제 이 분석이 저희 미지널 스태프들의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나고 보면 아니까 섣부른 판단은 잠시 멈추시고 그렇다면 왜 기관들은 팔란티어를 이렇게 탑닥치 않게 여겼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테슬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라이브에서 어저께인가요? 팔란티어가 테슬라를 정말 닮아가고 있다. 팔란티어가 테슬라를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피터 틸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IPO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한 모습 자체가 이미 미운털을 바뀌기에 충분했죠. 이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직상장한 모습조차가 미운털을 바뀌기 충분했고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처음 창업했을 당시, 이번에 창업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세워진 게 꽤 오래됐어요. 창업했던 당시의 리포트들 가운데, 미국의 증권사 리포트들 가운데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리포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팔란티어의 초기 회사 설립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피터 틸이 2004년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유명한 펀드 투자자죠. 피터 틸. 하지만 초기 자본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는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그들이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막 할 때.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 대표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란티어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인 주류 라인을 거치지 않고 스타트업, 창업이 되거나 하는 그들은 항상 이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카카오톡이 생겼을 때, 그쵸? 얼마나 많은 3대 통신사들의 태클과 견제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어플에서 웹스토어에서 못 나오게 했다가 전 국민의 반감을 사와가지고 한 발 물러나면서. 왜냐면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까지 문자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팔란티어의 등장은 기관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거기다가 IPO도 직상장을 해버렸고 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꼴에 정보기관들 다 잡아버렸어요. 주된 고객이 미국의 CIA,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FBI, 미군의 육군, 뭐 해군, 해병대. 그러니까 이뻐할 모습이 별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팔란티어의 최근에 계약하는 건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천재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주로 계약했던 분야가 정부, 군대, 뭐 안보, FBI, CIA였다는 거에 비해서 작년부터 보여주는 모습은요. 민간이라든지 해외 계약의 대상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든이 좋아하는 친환경, 친화적인 모습으로 팔란티어가 지금 계약건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통찰력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26일 팔란티어가 이제 급등하던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요. 미국 정보국가 국방부를 비롯해 12여국의 주요 정보를 고객으로 둔 수상한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베일에 감춰진 팔란티어 주가가 그 당시 뉴욕 증시에서 60% 넘게 급등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 이분도 나이가 장난 아니에요. 버핏과 동갑입니다. 90세. 조지 소로스가 나 팔란티어 이제 그만할래. 나 안 할래. 하고 떠났죠. 근데 떠나자마자 급락한 게 아니라 팔란티어는 급등하기 시작하죠. 요 이야기는 저희 이전 팔란티어 시리즈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큰 손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를 예고하면서 월가가 투자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게 돼요.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일명 서학개미들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게 되죠. 왜냐하면 제2의 테슬라와 같은,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생각. 팔란티어는 망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주된 고객이 바로 정부들이 주된 고객으로 돼 있으니까. 정부 잡하면 안 망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 분석 기사들을 보면 흥미로운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기사입니다. 11월 26일. 팔란티어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거래가 폭증했다는 월가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증시 분석업계 마켓 리벨리언에 따르면 이번 주 팔란티어 콜옵션 거래가 1만 계약을 돌파해 25일 기준 13,000 계약에 달한 결과 지난 20일 대비 6배 이상 뛰는 상태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모인 것은 회사가 민주당 조 바이든 차기 정부에서도 정권과 불화를 겪지 않고 꾸준한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작용한 결과다. 2003년 팔란티어를 공동 창업한 피터 틸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이례적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거 자금을 댄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권과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월가 예상이 나왔지만
지난 11월 23일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날 최초 여성 CIA 부국장 출신 에브리일 헤인즈를 국가정보국 DNI 국장으로 낙점하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대박이죠. 팔란티어에 대한 콜옵션 거래가 급증한 것도 이날이다. 이어 NBC 뉴스는 헤인즈 지명자가 팔란티어 자문으로 일하면서 기술 분야, 여성, 다양성 측면의 사업 조언을 해왔다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했고요. DNI는 미국 정보기관을 이끄는 대통령 정보자문기구로 국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최근 월가의 대형 은행 모건스탠리의 연구원들은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15달러로 야, 이렇게 했는데도 고작 2달러 옮겨준 2달러 그냥 목표 얼마나 팔란티어가 꼴보기 싫었으면 마지못해서 올려준 거죠. 올려잡으면서도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계속 지금 디스하는 거죠. 회사가 지난 9월 30일 주당 10달러에 상장한 이후 시가총액이 매출의 22배 수준에서 거래될 정도로 이미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팔란티어는 30몇 불까지 치솟게 되죠. 또한 팔란티어가 반이민 정책을 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 등 이민 당국과 협조한 것은 매우 비난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국경 뭐 계속 막 인권의 문제 막 해가지고 계속 건수를 자꾸 막 디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처음 미국에 터졌을 때 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미국입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위치 추적을 못할까? 그거 못하면 안 되는데 인권의 나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팔란티어의 앞으로 이 팔란티어가 이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 팔란티어의 저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미국 현지의 그 사이트에서 저희 스텝이 찾아온 사진인데 보면 애프터마켓 4시 여기 4시 16시 18분 시각으로 1시 100천만 13만 5천 건의 팔란티어 매수 주문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기관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24불 92센트 가격으로 뿐만 아니라 어저께 이제 아크 리포트에 보면 팔란티어를 이만큼 매수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저희가 좀 더 들어가 봤더니 무려 이 엄청난 금액 1200 1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247만 8939 달러어치의 팔란티어 계약이 어제 진행됐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드디어 기관들이 매집에 팔란티어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살까요? 그들이 왜 살까요?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면서 돈이 되니까 샀겠죠? 오를 걸 아니까 샀겠죠? 절대 그들은 돈이 안 되는 거는 사지 않고요. 돈이 되는 거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미국의 증권, 주식, 기관들. 오늘 만약에 장이 좋았으면 팔란티어는 30%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치고 올라갔다가 많이 미끄러졌죠. 미끄러진 이유는 뭐 엄청나게 많은 단타 세력들, 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려있었던 이들이 징글징글해서 던지는 이들이 정말 많았죠. 혹자는 이거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가는 모양새가 오늘 팔란티어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업이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관들은 저런 CD 리포트처럼 예, 그런 리포트를 계속 악성 리포트들을 던져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시토론을 비롯한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저격을 하죠. 왜냐면 싼 물량에 담아야 되니까. 팔란티어는 결론입니다.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팔란티어는 장기적인 투자로 갖고 가기 힘든 저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팔란티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저께 저희 미즈노를 가족들 가운데 몇 분하고 라방 때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테슬라 뭐 100% 테슬라 200% 테슬라 300% 수익을 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테슬라를 연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락을 하든 뭘 하든 흔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믿음이 생기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일비희비 할 필요도 없고요.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물어 얘기하시는 비즈널 팀장님은 팔란티어 안 팔 거예요? 네, 저는 10년 이상 가져갈 겁니다. 저는 가져갈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팔란티어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겁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그동안 왜 못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지금 데모데이가 끝나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팔란티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언더독이었던 테슬라가 지금 정말 미국 시장을 올킬하는 위치에 올라섰던 것처럼 팔란티어는 저는 제2의 테슬라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피터 딜이라는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분석하고 제 마음속에 멘토로 삼고 있는 그 분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